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추가적인 후퇴도 없는 말 그대로 다소 지루한 횡보 상황이 시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정말이지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지루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점은 16,700달러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고 아쉬운 점은 여전히 20일 지수이동 평균에 대한 돌파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부디 좀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분석과 전망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 연휴를 지내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욕을 얻어먹은 인물은 단연 뽀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석금 한 푼을 실제로 내지 않고 석방된 뒤에 1등석을 타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저택에서 엄마 아빠와 크리스마스를 즐긴 상황 등이 전해지면서 아주 그냥 성탄절을 맞아서 욕이란 욕은 글로벌하게 제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단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XRP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재미있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내년 3월쯤에는 아래든 위든 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월 전후의 시점은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팔라우 정부가 리플레저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졌는데 리플 기반의 국가 발행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겠다 이 정도를 핵심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이슈적인 흐름도 모두 참 재미진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내다볼 때 우리가 꼭 유념해서 바라봐야 할 상황 가운데 하나는 단연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입니다. 중국이 5일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라고 공언한 것이 과연 언제쯤 어느 정도 범위에서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또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국제 무역 결제를 합법화시키기로 한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도 어느 정도 속도감을 갖고 또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보일지 이런 부분은 내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가해질 긍정적인 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1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를 돌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남까지 돌보기는 더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연말을 맞아서 먹거리 복지 전문 NGO 우양재단과 함께 연말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심란한 연말이지만 그래도 기부를 통해서 나눔의 의미를 행동으로 실천을 하다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의미 부여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부 챌린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고정란의 링크 또 주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사실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머쓱할 정도로 아주 모호한 흐름을 참 오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17,000달러 돌파를 시도하려는 힘이 16,500달러를 반납시키려는 힘보다 좀 더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42% 전후에서 거의 멈춘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호한 시장 지배력이지만 그래도 11월과 12월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여전히 16,700달러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지지를 실패하면 다시 16,400달러로 후퇴할 수가 있는데 나는 17,400달러까지 상방향 흐름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꼽히는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강세장은 이미 시작됐다라면서 강세 흐름은 매 3년 반 기간마다 반복됐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과거부터 비트코인은 바닥을 확인한 뒤에 이후에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랠리를 펼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이 만약
이번에도 지금이 만약 바닥 언저리에 해당한다라면 앞으로 3년 반, 그러니까 반감기를 거쳐서 2025년 하반기까지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미 여러 분석가들이 과거 상황에 대입시켜서 전망하고 있는 다음 전고 돌파의 시점, 2025년 연말 상황과 얼추 맞물린다라는 점에서 큰 흐름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듣기 좋은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TH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처음 생긴 뒤부터 꾸준히 우상향의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가우시안 채널 미드밴드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우시안 채널 미드밴드를 터치할 때는 늘 비트코인이 바닥 가격이었고 이후에 랠리를 펼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지속된다라면 지금부터는 슬슬 이 상승장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누베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의 가격 흐름과 RSI 상황을 보여주면서 지금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을 때는 RSI 역시 과매도 상황을 보여주면서 바닥을 확인했고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을 때는 RSI 역시 과매수 상황을 보여주면서 역시 고점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이 딱 가격도 바닥, RSI도 바닥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구간이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약세장 막바지 상황에서는 항상 거대한 악재성 이슈가 시장을 덮쳤고 이후에도 항상 비트코인은 회복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5일 차트를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가장 과매도된 상황을 보여주면서 RSI가 완전 바닥이라는 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FTX 사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고 늘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이제 비트코인은 반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 전망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바닥을 확인한 뒤에 비트코인이 내년 하반기쯤 3만 달러 부근으로 나아갈 거라는 전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니 기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마지막 불트랩은 12월과 1월을 거치면서 17,500달러에서 19,000달러 사이에서 확인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2023년 1분기에 11,000달러에서 14,000달러까지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인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 3만 달러 랠리를 할 거라는 기존의 주장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이모냥 이꼴로 만든 가장 결정적인 주역 뽀그리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엄마 아빠의 대저택에서 아주 행복하게 보냈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뽀그리가 JFK 공항의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에서 노트북으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억 5천만 달러가 보석금이라고 전해졌지만 실제로는 이게 돈 많은 재력가 두 명이 보증을 했을 뿐이고 실제로 보석금을 현금으로 낸 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 이러니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뽀그리의 희한한 보석 석방 판결을 한 담당 판사의 경우에 알고 봤더니 그녀의 남편이 FTX 자문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드러났고 결국에는 담당 판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도주의 위험이 없고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 역시 없다라면서 뽀그리가 현금 한 푼 내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의 최후도 참 바라보는 사람 씁쓸하게 만드는 부정의한 사회의 단면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사진도 아주 바라보고 있는 사람 골 때리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진인데 뽀그리가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나서 1등석을 타고 엄마 아빠의 대저택이 있는 캘리포니아주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도 기막힌 상황이 현실로 펼쳐지다 보니까 뽀그리가 개인 전용기를 타지 않은 게 어디냐 이런 조롱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돈이 정이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참 힘겹게도 살아가고 있다. 뭐 그런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뭐 그런 멋 같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의미 있게 펼쳐질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한 다크 디펜더의 분석입니다. 이 차트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들은 XRP가 2018년부터 장기 지지라인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지금 삼각 수렴 패턴 막바지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패턴의 완성 시점, 그러니까 차트가 아래로 빠질지 위로 돌파할지를 결정하는 시점이 내년 3월 이전이 될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참 재미있는 것은 리플 소송 결과가 시기적으로 내년 3월 전후 시점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시장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3월 이전에 나올지 3월 이후, 그러니까 2분기 어느 시점에 나올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대체적으로 약식 재판 최종 결론을 약식 재판 브리핑 종료 이후에 3달 전후 시점에서 내놨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전후 시점이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전망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소송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차트적으로도 월봉이 삼각 수렴 패턴 저항을 뚫은 이런 아주 해피한 상황들이 맞물린다라면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최적의 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차트는 테슬라의 주간 차트인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꽤나 지루한 박스권 횡보가 엄청 길게 이어졌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RP 강세론을 견제하고 있는 에그라 크립토는 테슬라의 경우에 박스권 횡보를 2324일, 그러니까 6년 넘게 이어갔다. XRP 홀더들은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시장에는 멍청한 도박꾼들이 넘쳐나고 이 모질이들은 참을성 있는 투자자들만큼 잘 견뎌내지 못한다. XRP 홀더들은 이 시장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 가운데 하나다. 더 견뎌야 한다. 뭐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다소 힘겹게 느껴지는 홀더분들에게는 나름의 생각거리들을 안겨주는 멘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023년 우리가 리플과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는 세 번째 포인트는 팔라우 정부가 리플레저를 기반으로 발행하게 될 국가 주도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사실 팔라우 정부와 리플의 파트너십에 대한 진전된 소식은 며칠 전에도 짚어봤었지만 이게 XRP 레저 기반의 기존 스테이블코인을 팔라우 정부가 CBDC 용도로 활용을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 차원의 스테이블코인을 XRP 레저 기반으로 발행을 하겠다라는 건지 그게 아주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니까 꽤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유투데이는 팔라우 정부의 XRP 레저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출시일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XRP 레저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다. XRP는 XRP 레저의 기본 통화인 만큼 XRP가 팔라우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 포인트가 되는 것은 팔라우 정부의 이런 계획도 계획이지만 XRP 레저를 정부 차원에서 활용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사례, 유스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2023년을 내다볼 때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는 단연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통화 패권 전쟁 양상입니다. 먼저 러시아의 경우에는 내년 1월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국제 무역 결제를 합법화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하원의 금융위원장 아날로티 악사코프는 내년 1월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국제 무역 결제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금 공표를 하면서 해외 무역 결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겠다, 달러 패권의 상징인 스위프트의 영향력 따위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나름 강력한 포부를 밝힌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새로운 움직임은 당연히 중국과 브릭스 동맹국들과 연계시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국이 최근 강조해버린 것이 사우디 원유 수입 대금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이런 의지를 시진핑 주석이 직접 공표를 한 겁니다. 말 그대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에 정면 도전하겠다, 페트로 위안화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특히 아랍권 국가들과 CBDC 협력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만큼 향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안에는 오일머니에 대한 결제가 블록체인 기반의 위안화, 이 CBDC로 이뤄지는 상황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이 달러 패권에 공식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통화 패권 전쟁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또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점, 중국은 언제든 갑자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최근에 홍콩 상황을 보면서 좀 더 분명해졌다라는 점, 이런 상황들은 아마도 2023년을 가로지르는 굉장한 의미 포인트들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